저희 성민 씨가 아, 그랬죠. 시청률이 너무 안 나도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예, 어쨌든 정모 씨와 이제 또 형님이 있었었기 때문에 저희 네. 성민이도 잘 무사히 잘 촬영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민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열심히 했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예성 씨의 이 멘트는 하지 않았어도 될 멘트 같았어요 사실 좀 시청률이 시청률이 네. 안 나온 거를 굳이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었는데 전 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런데 네. 굉장히 민감한지 몰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웨인 MC가 왜 KU이신지 알 것 같아요 아, 뭐, 그럼 뭐 보면 아는 거죠 원래 저 원래 정모가 저에 대한 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아니 두 분은 예성 씨가 형인가요? 네, 한 살 형이에요. 제가 형인데 자꾸 저한테 저를 형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사실 뭐 좀 직설적인 친구예요. 네. 한 살 차이로 마음의 상처를 제 말 좀 할게요, 저 예성 씨. 아니에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동남이고요. 예, 네. 네. 사실 이렇게 오빠 밴드 네.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정말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여러와 같은 정말 네. 성원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하셨는데 네. 두 분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 촬영하면서도 네. 굉장히 또 재미난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렇죠. 예, 굉장히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혹시 두 분이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글쎄요. 궁금하네요.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요. 네. 일단 유영석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 오빠 밴드 하면 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왜 밴드 하면은 또 이제 공연 저희가 공연하는 컨셉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매 공연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동열병도 계시고. 네, 오빠 밴드는 네. 거의 이제 촬영 끝나면 바로 그냥 회식. 네. 그냥 바로 회식. 네, 코스였어요 그게. 그렇군요. 이게 이 얘기가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기자 간담회에서 유영석 선배님께서 오빠 밴드는 쓰레기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일고 정말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말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런 얘기하면. 아, 왜 그랬냐면은 네. 우리 55와 네네. 오빠 밴드 연주 실력이 어떠냐고 해서 아. 이 팀에 비하면 오빠 밴드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죠. 아, 네, 오빠 밴드 리더는 유영석 씨였고요.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활동을 많이들 하시죠, 지금 앨범 나와. 제가 앨범을 그때 정모 씨한테 받고. 네. 한 세 번 들었어요. 그거밖에 안 들으셨어요? 하루에. 아, 하루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셨네요. 예. 네. 어떻게 앨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앨범에 서현 씨가 또 특별히 뮤직비디오도 촬영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많은 이제, 소녀시대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회사에서 좀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네, 뭐 항상 지원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발 아래에 있는 그 기타 악세사리도 그럼 회사에서 사주신 겁니까? 이거 제가 번 저작권으로 처음으로 구입한. 이야, 정말? 네. 이거 좀 비춰주세요. 이거 보통 이게 보통 비싼 악기가 아닌데. 굉장히 뿌듯한 웃음 지금 지으셨습니다. 근데 유영석 씨께서 오빠 밴드 할 때 정말 곡 많이 쓰라고 많은 조언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조언 덕분에 제가 오빠 밴드를 하면서 제가 가슴이 차가운 남자 곡을 쓰게 됐었어요. 그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 돼서 그 곡으로 제가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네, 장비를 구입했어요. 아니 이 장비를 보더니 이 장비를 보다가 우리 저기 55의 저 꾹꾹이 장비를 보니까 갑자기 초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요, 멋진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 네. 이건 쓰레기지. 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 나누고 있는 네. 간단하네요, 진짜. 이거 비해서는. 네. 네. 저희가 제가 연주 실력이 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장비를 일단.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천재 연주자로. 네. 아, 아닙니다. 네. 열심히 연주, 열심히.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제이 씨가 저작권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지 기계를 정말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아니요. 저작권 모아서 하는데 전 저작권 모아서 술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 노래 가사를 직접 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작권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네. 아름다운 팀입니다. 네. 사실은 트랙스 란 그룹이 곡 자체를 정모 씨와 이거 제이 씨가 거의 많이 참여하는 예, 앨범 거의 다 이번에 1번 앨범도 네, 반 이상을 작곡도 직접, 예, 절반 이상을 아 그러면 그 오나이어신님 네 제이 씨 제이 씨가 직접 가사를 네. 아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나이어신님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곡을 쓰고 멋있는 걸 해도 가만 있으면 남들이 알아서 해준다 난 내가 막 떠들어 그래도 인정을 못 받아. 헌정 앨범도 본인이 직접 헌정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본인이 직접 사회 지금 두 번째 헌정 앨범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조만간 전화들 갈 테니까. 첫 번째 건 가족한테 헌정한 거고, 네? 두 번째 우리 조카들한테 헌정하려고 그래.
girl, 드린 눈이 부신 Lorelei, oh. Hey lady, for my love, 5분만 만나줄래? 쓰러진처럼 물 모두 stop. 너 원한다면 어디든지 I will go. 널 바래, 널 원해. 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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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눈이 눈이 너만 바라보게 하는 걸. 내 마음 말이 너를 가득 채워버린 걸. 바다처럼 내 마음 어떻게 널 왜 이래. 눈이 눈이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걸. 내 마음 말이 그냥 바로 뺏어버린 걸. 어우 제발 안 봐. 지치는 건 no more baby. Oh 날 여신. 대답 모두 stop. 나 두근두근 아태우던 심장마저 stop. 시계도 시간도 널 조마조마 기다려려. 눈이 눈이 너만 바라보게 하는 girl. 내 마음이 마음이 너를 가득 채워버린 girl. 바다처럼 내 마음 아차게 널 왜 이래. 눈이 눈이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걸. 내 마음이 마음이 야 기타